우리 촛불 집회 한 것도 북한 방송에 나왔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촛불 집회 이런 건 특히 더 잘 나가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혼란스러운 네. 상황이니까. 아. 정권을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팩트로 해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네. 해서. 아무래도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방송. 아 그럼 북한의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은 지금 그걸 보고 어머 진짜 지금 남쪽이 저 모양이구나. 완전 이래요? 그렇죠. 저는 기억이 오. 나는 게 뭐냐면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효순이 미선이. 그때는 아무래도 저는 어리고. 그리고 완전 세뇌돼 있을 때니까 저 남조선을 우리가 빨리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저 미국 놈들이 우리 남조선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다 죽이고 다닌다고 막 그러면 저희가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혜 씨는 빨간 물이 좀 드신 거고 저는 이제 황성 물. 아, 빨리 들어 몇 살 때? 제 귀걸이도 지금 노란색이에요. 저희는 봤을 때 그때 강주민봉기라고 해서 그걸 엄청 많이 TV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청바지 청자켓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 저희들이 똑같은 따라하는 거예요. 경우가 아, 있는 진짜? 게 그 북한에 있던 고위층이 남한에 넘어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기순난 적이 옛날에 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안보 강의처럼 아, 남한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남한은 미친 사회다. 뭐 네. 고속도로에서 차가 150 놓고 달린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150을 닫고 달리는 차가 있어?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관람들이 저쪽하고 다르네. 아, 이게 역효과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멈췄던 적이 있어요. 나만 미쳐서 막 밤낮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술을 먹어? 술을 먹어? 밤에 문을 열어? 제작자들은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걸 다른 보고. 걸 그래서 보죠. 박성광이 엄청 웃기는데 아니, 성광이가 머리가 많이 좀 빠진 거 그렇지? 카트 갖다 쓰면 엄청 웃기는데도. 네. CG 분명히 썼을 것 같은데 날아간 걸로 CG. 아이.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